여관 주인과 그의 가족들은 아침 식탁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? 누군가 전날 밤 도착한 당나귀를 타고 있는 여자 임산부와 그 남편에 대해 얘기했을까요? 누군가 이들의 숙박 편의에 대해 얘기했을까요?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인구조사를 명령함으로 인해 베들레헴의 경제는 모처럼 호황을 누렸습니다. 이러한 상업성이 그 마을을 강타하여 소용돌이를 일으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? 아무도 이 부부의 방문에 대해 언급하거나 이 여자의 임신 상태를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들은 너무 분주했으니까요. 날이 밝았고 그들은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. 또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.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리란 예감을 하기엔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.